신동에 있다 없다 두 번째 손님입니다. 현재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MBC 라디오 야간 개장에서 DJ로 활약 중인 미스라 씨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무셨나 봐요. 아니요. 깨어 있었어요. 그래. 아닌데요. 네, 날씨가 좋네요. 자, 우리 정원이 방국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에픽하이의 막내 미스라입니다. 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야간 개장을 진행 중입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지금은 혼자 DJ를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1시간짜리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라 힘든 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때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게 더. 저는 뭐 사실 이 멤버들과 같이 있을 때는 뭐 그만큼 발언 기회도 줄고. 맞아 맞아. 네, 그리고 또 에픽하이의 감성이 좀 짙다면 예? 이제 혼자 할 때는 그냥 저 미스라의 감성으로. 네. 사실 평소에 되게 진지하신 편이잖아요. 뭐 그렇게 진지하다기보단 추구하죠. 진지해 보이는 걸. 아, 추구한다고요? 네네. 예. 아니, 근데 저는 야간 방송하면 야식 무조건 먹을 것 같은데, 좀 야식 많이 땡기시지 않나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 저희 방송이 다 녹음이라. 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냥 저희는 그냥 공개적으로. 예. 문자나 이런 것도 예약받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네. 방송이 많이 바뀌었네. 네. 우리 때는 절대 녹음이란 척을 안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예요. 이제는 좀 솔직하게 많이 바뀌었네. 내 군대 네네. 갔다 온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 네, 아유.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몇 시에 해요? 보통 낮에 하죠? 저 좀 이따 녹음할 거예요. 아니 근데 어제 왜 이렇게 늦게 주무신 거예요? 아, 어제는 작업실에서 새벽에 끝나서 네, 집에 와가지고 좀 이것저것 뭐 좀 하느라 네, 늦게 잤습니다.